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좀 깁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종의 얽매이며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처럼 열심 분들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제목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의 점과 흠이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이와 같은 점과 흠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그렇게 말했듯이 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 예수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멸시해?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와 주권자를 멸시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절대 우리는 형벌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라고 표현했거든. 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을 어떤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권자를 멸시한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마치 가려진 걸로 착각하면서 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우리도 조성하신 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방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날 사랑한다 그래서 막 떼를 부리고 엄마 앞에서 확 못되게 굴 때 어떻습니까? 사랑은 사랑이고 매는 매예요. 사랑의 매가 있죠. 매만 맞고 끝나면 다행인데 영적인 거는 매를 때리고 때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야. 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 미가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죠. 이 말은 유다서 1장 9절에 가면 자세히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이제 마귀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귀는 그것을 가져가기를 원하고 미가엘은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해요. 왜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갖다가 모세를 시체를 놓고 그를 경배하게 하려고. 그것을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걸 막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경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그 모세의 시체를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를 그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거스려 다투고 있는 마귀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귀를 대적해서 지멸하고 막 무너뜨릴 수 있는 자인지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딱 시킨 그 선 이상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준 권세의 한계 이상은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결, 선악 간의 판결하시는 분은 오직 주권자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장일지라도 판결하지 않고 다만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당돌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아주 자신만만해. 뭐가 그렇게 잘나셨는지 아주 판단하고 판결하고 내가 이게 옳아 저게 틀려 그러고 탁 합니다. 아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너무나 아는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잘해요.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무나 당돌해서 너무나 자긍해서 스스로 자기가 아주 옳다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긍한다. 내가 옳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떨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옳아. 나는 의로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누가 그와 같이 했어요? 바리새인이 그와 같이 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말을 합니다. 2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감사는 물질의 축복을 줬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긍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높아져 있어요. 이 영적 교만이 믿는 자들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뭘 안다고 높아져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고 판단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쉽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하나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기어다니 형상으로 바꿔서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는다면 다른 육체의 것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날 구원할 거라고 믿지 않겠죠. 그런데
온전히 그 주권자 하나님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다른 것이 나한테 평강을 줄 수 있다. 다른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아니하는 이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의 마음이 왜 이와 같은지를 표현하기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왜냐하면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려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니까 회개치 않아요.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옳다고 생각해서 그 길로 계속해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다 자기가 옳아요. 다 자기의가 아주 충만합니다. 이게 뭐예요? 스스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겸손한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건 불의, 악독, 탐욕, 그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거기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나? 살펴보셔야 돼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수근수근하고 그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네들이 자긍하고 비방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자들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잡혀 죽기 위하여 작정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성은 뭐예요? 분별력이 있을 때 이성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은 항상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짐승이에요. 영적인 걸 알 수도 없어요. 분별도 못해요. 근데 사람이 개만도 못한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개는 주인은 알아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 이성 없는 짐승으로 표현한 게 유다서 1장에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본능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본능으로 따라간다는 얘기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성 없는 짐승은 자기 육체의 본성, 본능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짐승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옳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사람이 육체의 생각 본능적으로 아는 거, 내가 본성적으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걸 따라가면 이성 없는 짐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기로 작정되어져 있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여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뭐라 그랬죠? 영광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사시는 분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았느냐?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이
아니고는 능히 알 수가 없는 것.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눈으로 봐도 그가 바로 메시아인지, 그가 진리의 영이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나는지 그들은 보지 못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에 우리는 그를 안다 그랬어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의 영으로만 알 수 있고, 성령으로만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냐면 그 십자가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예수 십자가하고는 무관한 자, 예수 십자가하고 무관한 자, 그런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모르니까, 영적인 길을 모르니까. 바로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영광을 아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진리이신 고 그분만이 계속해서 구약에 약속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신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바로 구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옆에 사람들이 비방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지 못한 이성 없는 짐승과 같기 때문이구나. 여러분을 만약에 핍박하고 멸시하고 비방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들은 본능으로 하는 자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또 오늘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불의의 값을 좋아하는 자인 거예요. 불의의 값을 좋아하다가 불의를 당하는 자. 이런 사람은 누구죠?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발람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좋아하다, 불의를 당한 자가 바로 발람인 거예요. 발람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그 모압 왕 발락의 제의를 받았을 때 아,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가서 아, 나 못 간다. 근데 그 발락이 더 많은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약속을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물어보겠다 그래요. 여호와께. 여호와는 분명히 말했어요. 가지 말라고. 이스라엘은 내가 축복하는 자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가 가서 물어보니까 가라. 그러니까 신난다 그러고. 이게 뭐예요? 그 안에 불의의 삭슬 좋아해서 가고자 하니까 주님이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받은 가라 하는 말씀은 어디서 온 걸까요? 자기 마음에서 올라온 거예요. 결국은 그가 나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어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불의의 싹새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서서 그를 죽이려고 칼을 갖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그 주인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다가 발을 몇 번이나 이 벽에 부딪히니까 화가 나서 세 번이나 그와 같이 했어. 그래서 그를 막 채찍으로 때리니까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그런데 왜 나를 때립니까?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니까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나귀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발람은 지금 불의의 삭슬 좋아해서
가야 될 길이 아닌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어야 돼.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은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밖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육체를 따라가는 이 길에는 지금 심판의 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가 그 발람을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이러한 고통이, 고난이 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싫어요. 그렇게 하시죠. 편안하고 좋은 길. 그러나 그 길로 가면 누가 있어요? 심판의 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그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 칼을 든 자가 뭐라 그래요? 네 나귀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내 칼에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저주의 자식으로서 그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어하는 자들은 결국 발람과 같다 이 말입니다. 불의의 삭스를 좋아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그 순간은 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끔 잠깐 그 심판은 피했지만 여전히 그 길로 갔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소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의 생각, 육체의 감정 이걸 따라서 자꾸 육체적으로 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멸망밖에 예비된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의의 값을 좋아해서 불의의 싹스를 따라갔다가 불의를 당한 이 발람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한 이 길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고 그 나귀에 의해서 선지자 이 발람의 미친 행동이 저지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어느 교회를 말하고 있느냐? 계시록에 가면 버가모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4절에 그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한 이를 유다서 1장 11절에는 발람만을 얘기하지 않고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올라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러는데 가인의 길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고 또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서 감으로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일이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또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나도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반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불이 그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삼켜버리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민수기 6장 30절에 여호와를 멸시한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그와 같이 한 건 여호와를 멸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직 제사장은 아론밖에 아론의 자손들밖에는 할 수 없도록 지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린 양의 피만 받으신다는 걸 가인은 기뻐하지 않았고 고라는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발람도 똑같은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정하신 단 한 분 그분만이 그 어린 양으로서 그가 죽으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복을 받고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이 일을 발람도 행했고 고라도 행했고 가인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난 그 어떤 구원을 말한다면 그들은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요. 또 가인과 같이 제사들에게 가르치는 자요. 고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패역한 자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다른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을 십자가 대신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떤 열심으로 섬기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버가모 교회가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결국은 그들로 음행하고 행음하게 한다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 13절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 낮은 즐기고 노는 때가 아니라 일하는 때예요. 아, 우리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 놀고 먹자 쉬자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고 그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이 허락한 이 시간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은 주님 안에서 밤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낸 구원받은 시간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끔 이끌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고 먹고 기뻐하고 아, 야 예수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이제 너무나 기쁘다 즐기자 놀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낮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밤에 거하고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와야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고 그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놀고 먹는다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낮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서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그와 같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우리가 붙이라고 말하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낮에 거하는 사람,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그 주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안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음심의 눈으로 세상을 기웃기웃 탐심으로 이거 저거 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와 같이 하니까 자기 탐욕을 따라가니까 성도를 볼 때 돈으로 보이고 성도들의 주머니가 궁금하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목사에게 잘해주면 그냥 좋아하고 엎어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탐욕과 음심의 눈을 가지고 죄를 하나님 앞에 질 뿐만이 아니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그들도 탐욕으로 연단을 받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탐욕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망하게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게끔 설교를 맨날 육적인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교회에 헌금 많이 내면 복받는 것처럼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돈 들고 오는 거예요. 주머니에 없는 돈 갖다가 열심히 갖다 바치고 그래서 예수 믿다가 폐가 망신한 집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 것을 아깝지 않게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내 몸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고 물질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은 다 믿음에서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분들 그런 사람은 다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주보에 다 누가 10의 1을 드렸고 누가 감사헌금을 드렸고 누가 건축을 헌금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결국 믿음이 굳세지 않은 영혼들이 그걸 보고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뭐 한국에는 VIP 좌석이 있대요. 헌금 많이 낸 사람들이 앉는 좌석. 자, 제가 그 말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제 친구가 교회 갔다가 지금은 교회도 안 가요. 그거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러와 같은 어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 잘못 가르칠 때 결국은 이와 같은 영혼 하나가 실족하고 다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영혼의 피값은 누가 받게 되겠느냐. 이와 같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 17절에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물 없는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 없는 샘이라는 말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봉독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 없는 샘이라는 얘기는 웅덩이 샘을 팠지만 거기엔 물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웅덩이를 팠지만 그러나 거기는 물을 가둘 수가 없는 생수가 담아져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물 없는 샘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그 십자가를 버린 사람은 결국은 샘 물이 없는 샘을 갖고 있는 자다.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이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같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그냥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육체대로 내가 열심히 뭔가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았지만 이 땅에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다가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다가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겠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자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와 같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안 후에 타락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타락을 했어요? 20절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뢰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의의 도를 알고도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버린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만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그들이 취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세상에 얽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룩한 명령을 버려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 갔기 때문에 결국은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개와 돼지로 2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 돼지는 씻은 몸을 아무리 씻겨놔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가가지고 몸을 그 진흙탕 속에 뒹굴어서 더럽히는 자가 돼지입니다. 의뢰 도를 안 이후에 타락한 자들은 자기네들이 당할 그 앞으로 받을 심판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들에게는 다
다시 회개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생명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의 길을 버리고 심판의 길을 자처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받게 하는, 그리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에겐 다시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이 사람들이 왜 됐어요?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로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의 도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도록 주어졌기 때문에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이 말씀의 명령, 그거를 버린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이죠. 사람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그들이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중요하게 매일같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 바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으로 스스로 자처해서 들어간 거예요. 두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이냐 심판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심판의 길인 거예요.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고 본성을 따라서 가다 보면 거기에 끝은 멸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현저하게 우리의 모든 옛사람, 옛습성, 옛구습,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그래서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나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다 보면 아이고 아니구나 하고 뭘 알게 돼요. 잘못 갔구나 하는 거를 경험하게 주님이 해주시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죠.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미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예수님이 미혹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미혹이 오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미혹이 오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깨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이 드리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의 말씀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순간에 내 본성이 올라와서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길은 잘못된 길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아주 조심스럽게 잘 내디뎌야 한다. 그러니 기도 없이 어떤 것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끌어주기도 하지만 내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마지막으로 이걸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분명히 이와 같은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에도 그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항상 그분이 나를 주관하게끔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래요. 믿음의 뿌리를 그 반석되신 예수님께 받고 그 위에 세움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가되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하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십자가 안에서 거할 때 감사함이 넘치게 하게 되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십자가 안에서 감사가 넘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여러 가지 미혹하는 교훈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절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주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 믿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자라나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먹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자로서 자라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의 점과 흠이 뭔지 여러분 잘 아셨죠? 왜 이와 같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되었는지 우리 잘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서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래서 거짓 것에 속지 마시고 당당하셔야 해요. 예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당당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아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길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안에서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이 아닌 본성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아닌 또 혹여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의의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견고한 믿음 안에 서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